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아홉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신경 고백 중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영원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믿고 고백을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초자연적인 사건으로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자께서는 본래 가지고 계셨던 그 신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그대로 우리와 똑같은 몸과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화해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자에 대한 고백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자의 탄생에 이어서 곧바로 그 성자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성자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색병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그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자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은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국가로서 점령한 땅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로마 본국에 황제가 있고 그 밑에 13명의 총독을 두어서 통치를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유대 땅을 포함해서 그 큰 인봉 그 인방 지방 그 지방을 통치하였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에 대한 사형 결정권은 총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소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문하여 보니까 사형에 처할 만한 그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고소를 당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여러 번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유대 교권자들은 유대인들을 충동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빌라도는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의한 판결을 함으로 두고두고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드러내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으신 후에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손에 갈대를 쥐어주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하였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였습니다. 십자가의 형은 손바닥에 그 못을 박아서 오랫동안 피를 흘리며 고통 가운데서 죽는 그런 형벌로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왜 이런 치욕적인 죽음을 당해야 했을까? 유대인들이나 또 로마 군병들보다도 힘이 약해서 이런 죽음을 당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구원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족해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구원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자께서는 성부의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주어진 속죄의 사역을 다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외치기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베드로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세상 정권과 유대 교권자들이 합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을 이용하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수고심이 어떻게 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모든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고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약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섬기다가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머리에는 가시관에 찔리시고 양손에 양발에 못에 찔리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시고 상하셨습니다. 그는 우리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치시고 우리에게 내려야 할 형벌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퍼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자기의 사랑하신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켜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2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곧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받으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신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던 저녁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리고 우리 죄를 대표하여 죽으셨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대표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즉 침례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그와 연합하여 함께 죽었고 우리의 모든 죄값이 그때에 다 지불되어서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내 죄 그리고 우리의 죄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죄의 값이 이미 다 지불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의도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청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셔서 다 내 대신 그 형벌을 받으셨다. 그래서 내 죄값은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실 때에 이미 다 청산되었다. 이렇게 믿고 감사드린.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높이고 자랑하며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를 믿고 이런 놀라운 축복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